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어느 말씀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드린 기도,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라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또 수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1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첫째, 11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정의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보존, 보존. 다른 번역에 보면 보호.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저희.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존해 주소서라고 보존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리, 교단, 뭐 모양, 형편 다 다르지만 이단을 빼놓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비난할 것도 많고 비판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온전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고 또 어디까지나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스가랴서를 잠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부터 스가랴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우리 쭉 읽어야 한 절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8절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수르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하다가 2년 동안은 눈물로 감사하면서 재건 공사하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 원수들이 방해를 하니까요. 그걸 놔버렸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너희의 소유를 살펴보고 빨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빨리 산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장은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완성되어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눈동자같이 이 성전을 지키며 불성곽으로 이 전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는 믿음도 부족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족한 게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서투른 거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냄새 안 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해요. 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악과 더불어 싸우고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불완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전투해 나가는 전투적 교회인 거야. 그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성곽이 돼가지고 지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보존하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8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수하죠. 불완전기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들을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완벽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각이 돼서 보호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귀의 도전을 받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 정죄.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막 정죄. 막 그럼요. 정죄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냐? 너 같은 것이 전도사냐? 너 같은 것이 장로냐? 막 이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는 기도도 못하고 장로도 아니네. 나는 죽어야 돼. 막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대. 왜 죽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 나 같은 것은 자격이 없어.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단의 정죄에 넘어간 사람들이.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은 목사가 아니야. 너 같은 것은 장로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은 전도사도 아니야. 자격도 없어. 막 이런다고. 왜 그럽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자들이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거룩.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1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줄을 그어가면서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이런 육신적인 기도보다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 죄로부터 이 구별, 육신적으로부터 구별,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시는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자꾸 뭐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무슨 뭐 뭘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거룩은 잊어버리고 자꾸 외향적인 성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역을 잃었어요. 영성을 잃었어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비진리와 구별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을까요? 거룩의 샘플로 두신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아직도 세계적인, 세상적인 그런 세상관이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구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세계관, 인생관이 똑같아요. 웰빙이나 찾고 있고. 웰빙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웰다잉이에요. 거룩하게 죽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거룩입니다. 거룩.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3개월이 안 돼서 거의 보면 티격태격합니다. 거기 보니까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예,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요, 거룩함을 가진 한 사람의 성도가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파워풀해요. 이 세상에 파격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해요. 배가 있죠. 배가 그냥 조그만 배들은요, 지나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수천 톤짜리, 수만 톤짜리 배가 들어가잖아요. 배가 지나가면요, 그 파도가 이래, 파도가.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 우리가 거룩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힘.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언하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막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몇만 톤짜리 배가 지나가면 그냥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막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그러면 여러분은 영향력을 못 끼치는 사람이에요. 조금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요,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뭔가 이게 큰 프로펠러가 있는 배가 지나가면 막큰 파도가 치듯이 뭔가 우리가 지나갈 때 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거룩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윤리도덕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탈을 쓴 거예요. 탈을 쓰고 있는 거지. 윤리와 도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말씀하셨어요. 뭘로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7절. 거룩의 수단이 뭐냐? 17절. 정의를 시작. 그렇죠. 거기 보면 by the truth, by 수단이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마찬가지죠. 또 정의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정의도 뭐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크리스찬은요,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은 착해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말씀과 동떨어진 것은 그건요, 진짜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함을 입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 거룩의 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경이잖아요. Holy, Holy, Holy Scripture. 거룩한 영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40년, 뭐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 거예요. 40년 교회 다녀도, 30년 교회 다녀도 진리와 하나님과 말씀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이게 딱 하고 접촉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인생관도 똑같고, 세간관과 똑같고, 그게 거듭난 게 아니죠.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Formal Christian, Nominal Christian, 형식적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펴봅시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 이게 온전이란 말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교회는 사실 그게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뭐 회집한 건지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접속이 돼야 돼요. 말씀과 접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뿐이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지 내가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파급 효과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있잖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11절 끝에 우리와 같이 정의도. 시작. 우리와 같이 정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정의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렴.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렴. 그죠? 거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다 다른 혈통이나 다 다른 그 가정 배경으로부터 다 이렇게 불러낸 바 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달랐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같아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틀려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와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은요.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회는요.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200개가 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200개로 나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진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이 장로교 아주 작은 그 소교 중소교단을요 다 하나로 묶는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작은 다 이유 없이 흩어진 이유 없이 갈라진 하나님 앞에 책만 드려야 할 이 일을 제 생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이 일부터 하려고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 저는요 뭐 무슨 층 이런 거 다 하고 그냥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제 평생 한번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에베소 4장에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장 1절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들이 이렇게 나눠졌냐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지금 소송 걸리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어보세요. 없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소송 안 걸린 교회가 거의 너무너무 창피한 교회. 그래서 수사하는 수사관들은요 교회 알기를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알아요. 옛날에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봤는데 지금은요 수사관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 교회 알기를 아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알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조금 다르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한 형제 아닙니까? 한 자매 아닙니까? 예. 네. 했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생기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제잖아, 형제. 피붙이잖아, 피붙이. 네? 피를 나눈 형제자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 됐어요.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인간의 피를 같이 물려받아도 그렇게 바쁜 목사인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 피바다 한 형제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나 똑같은 게.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욕하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형제 된 한 몸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3절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서 지켜라.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은 peacemaker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troublemaker.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크리스찬은 정말 영향력이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손해보지 못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해와 갈등과 그리고 미움과 다툼 속에 있지만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따라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어, 소로민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해야지.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아,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하나 되고 기도하겠습니다.